자기야 오빠야 추석 때 그래 추석 얘기하면 서로 스트레스만 받을 거야. 우리 6주차 운동도 열심히 해서 급하게 찐 살 급하게 한번 빼보자. 파이팅. 자기야 우리 레터럴 스텝은 리치부터 들어갈 거야. 한쪽 발 옆으로 빼면서 복숭아뼈 터치하고 돌아와서 양손 마주 보도록 만세 해주면 돼. 양손이 꼭 마주 봐야 돼. 추석 얘기 하지 않을게. 화이팅. 자기야 우리 이번에 스케이팅 런지 들어갈게. 어깨 넓이에서 한 발 대각선 뒤로 빼면서 손으로 앞발 발가락 살짝 터치해주면 돼. 자, 동작 진행할 때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아주는 것만 잊지 마. 우리 자기 파이팅. 자 이번에는 스탠딩 토 터치 들어갈 거야. 한쪽 손으로 반대쪽 발 터치해주면 되고 내 갈비뼈를 골반 쪽으로 당기면서 내려가줘야 정확하게 옆구리살을 자극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지. 파이팅이야. 자기야 우리 스케이팅 런지 한 세트 더 들어갈 거야. 동작 마찬가지로 진행해주면 되고 명절 같은 날 조금 더 먹을 수 있어. 근데 운동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자기를 보니까 우리 자기 또 금방 살 빠질 거야. 우리 자기 파이팅. 자 이번에 으라차차 스쿼트 들어갈 거야.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 발끝 방향 맞추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내려갈 거야. 본인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고 절대 빨리 할 필요 없어. 본인만의 속도로 진행하면 돼. 흥분하지 마. 파이팅. 자기야 이번에 슬로우 버피 테스트 들어가자.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가 발 하나씩 뻗었다가 다시 가져와주면 돼. 근데 이번 주부터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진행해보자. 우리 자기 잘할 수 있지. 파이팅.
자, 우리 으라차차 스쿼트 두 번째 세트 진행할 거야. 까먹은 거 아니지? 이 으라차차 스쿼트를 하면 힘이 막 솟아나. 근데 우리는 추석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기 분명히 지금 힘이 넘칠 거야. 그러니까 파이팅해서 해야 돼. 자기야, 우리 슬로우 버피 테스트 한 세트 더 들어갈 거야. 동일하게 진행해주면 되고, 동작 진행할 때 관절에 충격만 가지 않게 배에 힘주고 본인 속도에 맞춰서 진행해주는데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어봐. 파이팅! 제발 달려달려 오른쪽 들어갈 거야. 오른발 뒤로 빼고 팔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니업해 줄 건데, 움직이는 건 오른발이지만 우리 왼발에 힘을 잘 주고 있어야 안정성 있게 동작 진행할 수 있어. 기억해. 파이팅. 제가 이번에 우리 사이드 니업 가보자. 손머리 뒤로 하고 그대로 갈비뼈와 골반 사이 간격 당기면서 무릎 올려주면 돼. 다리 떨어질 때 천천히 나야 우리 자기 안 아프지. 자기 아프면 오빠도 아프지. 얍. 파이팅. 자, 이제 달려달려 왼쪽 갈 거야. 이번에 왼발 뒤로 빼고 팔 당기면서 니업 해주면 돼. 오른발에 힘주는 거 잊지 말고. 잘하고 있어. 추석 때 이거 잘하려고 많이 먹은 거지. 잘 먹더라. 파이팅. 제가 이번에 우리 다이빙 푸시업 들어가자. 우리 자기 푸시업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손 넓게 펴고 팔 가슴 라인에 맞춰서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주면 돼. 어깨 올라오지 않도록 어깨 잘 내려줘. 우리 자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이번 동작은 처음 진행하는 시티드 숄더 프레스야. 앉은 상태에서 팔을 90도 각도로 만들어주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리고 팔만 그대로 위로 밀어주면 돼. 자, H직선 유지하면서 밀어줘야 돼. 화이팅! 되게 우리 이번에 숄더 서클 앞으로 들어가자. 양팔 옆으로 넓게 벌리고 팔 앞으로 돌려줄 건데 절대 어깨가 귀랑 가까워지면 안 돼. 어깨 최대한 끌어내린 상태에서 앞으로 돌려줘야 돼. 파이팅! 자기가 이번에 다이빙 푸시업 들어갈 거야. 양손 손바닥 넓게 펴고 팔 가슴 라인에 맞추고 최대한 버티면서 내려갈 거야. 이때 어깨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야. 어깨 내려야 돼. 파이팅! 자기 오늘 새로운 동작 시티드 플라이 앤 리프트 들어갈 건데 그대로 팔을 90도로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을 모아주고 팔꿈치를 위로 밀어 올려주면 돼. 가슴에 라인을 만들면서 가슴을 위로 리프팅 시키는 동작이야. 파이팅! 이번엔 플랭크 슬랩 들어갈 거야. 배에 힘을 줘서 몸통과 골반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어깨 터치 해주면 돼. 무작위 이거 잘하지. 플랭크 슬랩은 오빠 걱정 안 해. 파이팅! 자기야 이번에 우리 숄더 서클 뒤로 들어가자. 양팔 옆으로 벌려서 어깨 눌러놓고 팔 뒤로 돌려줄 거야. 어깨만 올라오지 않도록 잘 주의해주고 빨리 할 필요 없이 자기만의 속도로 진행해줘. 그게 정답이야. 자, 이번에 달려 오른쪽 한 번 더 들어갈 거야. 다리 뒤로 빼고 팔 당기면서 니업. 그렇지, 기억 잘하고 있어. 자, 힘없이 니업 하는 게 아니라
파이팅 있게 니 어버이 빡빡 해줘. 우리 많이 먹었잖아. 화이팅. 제가 우리 사이드니업 한 번 더 갈 건데 우리 저기 사이드니업 잘하지? 동작할 때 다리만 천천히 내리려고 노력해줘. 그러면은 오히려 복근의 활성도가 더 높아져서 우리 자기 뱃살 빼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파이팅! 달래달래 이제 왼쪽 들어갈 거야. 힘든 표정 하지 마. 다 힘들어. 세상은 쉬운 게 없어. 오빠도 항상 이렇게 우리 자기 운동하라고 막 가르치는데 우리 자기 추석 잘 먹더라. 화이팅 해야 돼. 화이팅. 제가 이번에 우리 크런치 들어갈게. 오늘은 다리 내리고 손머리 뒤로 한 상태에서 호흡 먼저 후 뱉으면서 몸통을 둥글게 말아서 내 배꼽 보고 다시 내려가주면 돼. 어려운 거 없어. 우리 자기 화이팅! 제가 이번에 플랭크 가자. 팔 어깨 라인이 직선 맞추고 몸쪽으로 당기는 거 잊지 말고 골반 바닥 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는 힘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돼. 플랭크 잘할 수 있지. 힘들어도 좀만 화이팅. 제가 이번에 마운틴 클라이머 들어갈 건데 푸시업 자세에서 팔을 몸쪽으로 살짝 당기는 힘을 주고 무릎에 대해 가슴 방향으로 차주면 돼. 무릎 찰 때마다 호흡을 후, 후 하고 뱉어줘야 배를 더 많이 자극할 수 있어. 화이팅! 자, 이번에 홀딩 푸시업 진행할 거야. 푸시업 자세에서 그대로 버텨주면 되고 혹시라도 손목이 안 좋으면 손목 살짝 바깥으로 틀어주고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우리 플랭크 자세로 플랭크 한 번 더 진행하자. 화이팅 해야 돼. 포기하지 마.
되게 우리 이번에 겨드랑이 살을 정리하는 시티드 랩풀다운 갈 건데 팔 만세하고 그대로 팔꿈치를 골반 쪽으로 당겨주면 돼. 근데 이때 날개뼈가 이렇게 안으로 쪼아지는 느낌을 잘 살려서 진행해줘야 돼. 파이팅! 자, 이번에 새로운 운동 락워킹 갈 거야. 암워킹하고 똑같은데 상체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손으로 기어서 걸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무릎을 최대한 펴줘야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까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 파이팅! 자, 우리 이번에는 홀딩 푸시업 갈 거야. 자기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 홀딩 푸시업은 상체의 기초 근력을 기르는 동시에 코어 능력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집중해서 잘 진행해줘. 파이팅이야. 자, 우리 시티드 로우 들어가자. 그대로 팔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가슴 어깨를 활짝 펴주면 돼. 가슴과 어깨가 꼭 활짝 펴줘야 등 근육이 수축하니까 그것만 잘 기억해줘. 파이팅이야. 자기야, 우리 락워킹 가자. 그대로 팔 암워킹처럼 걸어갔다가 돌아오는데 무릎을 최대한 펴줘야 우리 자기 허벅지 뒤쪽 유연성을 기를 수 있고 골반과 몸통 흔들리지 않도록 배의 긴장감 잘 유지해줘. 파이팅! 우리 이쁜 회원님, 오늘도 6주차 따라 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회원님이 한 이 작은 노력이 우리 회원님한테 엄청나게 큰 기적을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우리 회원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엄마TV 김선생이 응원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우우, 잘했어요. 따봉.